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큐티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에서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요거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꼰대가 되느냐 꼰대가 안 되느냐의 차이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의 충고가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는 둘째 문제고, 우선 내가 그 사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싫은 소리 들을 줄 아는 사람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탐욕과 뇌물은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돈 참 좋아하죠. 그런데 돈 좋아하는 사람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쫓고 의를 쫓는 사람이면 돈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익을 쫓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의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일을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복되다. 여러분, 그 외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 준비할 때도 행사를 할 때보다 행사를 준비할 때가 더 행복한 법이잖아요. 저는 시작하는 게 마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오늘 본문에 어차피 다 헛된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끝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는 마음은 자만한 것보다 참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런 뜻 같아요. 모든 일이 막 다 잘 되고 잘 풀려서 내 마음이 자만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들 제발 자만하지 마시고 좀 참을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저는 원래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인데 하나님 만나고 20대 때부터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화내는 성격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화낸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앞으로 4년 4개월 정도는 화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이 다섯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다섯 가지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본질이 표현되는 양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처세술이지 인간의 삶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질이 없이 기술 만 있으면 롱런할 수 없고 진리가 없이 표현만 있으면 공허한 법입니다. 아, 또 명언 나와 불었네. 본질은 항상 간결한 법인 것 같아요. 수학 공식이 아무리 복잡하고 뭐 미분적분 난리를 쳐도 결국 답은 하나인 거예요. 과정이 아무리 복잡해도 답은 하나인 것처럼 진리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담백하고 단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은 무엇인가? 너무 담백해서 허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서 사는 삶을 기독교에서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본질대로 실제적인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 실질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 사역을 진짜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 금방 영향력이 커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6년을 돌아보면 제 계획과는 다르게 이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실패했고, 실패할 때마다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마음고생 때문에 알아누운 적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젯밤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 저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왜 아플까를 생각해보니까 저는 하나님보다는 사역으로 저를 채우기를 원했고, 하나님보다는 설교에 힘을 더 의지했으며, 하나님 핑계를 들어서 유튜브 세계에서 성공하기를 더 원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번 좀 들어봤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했고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고 내 마음속엔 여러가지 우상들이 가득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있는 지점,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다 일어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우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앙으로 살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더욱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진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길에 영상을 보시는 종청자분들께서 많이 함께해 주신다면 훨씬 더 힘과 위로를 얻고 우리가 삼겹줄이 되어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